오늘 여호수아서 2장 21절로부터 끝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2장 21절로부터 24절 끝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21절 말씀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는 두 정탐꾼이 서약을 맹세로 준 그 붉은 줄을 그대로 창문에 맵니다. 기생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한 이 말씀, 기생 라합은 그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붉은 줄에 매달린 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요. 그 십자가의 돌을 우리 심령 속에 받고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들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는 무관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막연하게 내 죄를 사해주시는 어떤 사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짊어지신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끊임없이 세워져야 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세워져야지만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십자가의 줄을 창문에서부터 땅에 들이워 내렸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십자가가 드리워진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생 라합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이제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그 금식을 끝난 후에 이루신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 사건이 혼인잔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잔치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나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보고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흥겨워하고 하면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그것이 떨어지던 있던 아직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혼인잔치가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럼 그들이 하고 있는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뛰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가셨을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정말 곤고하기가 그지없고 고통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강화하면서 이것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서기관들은 아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오신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기생나비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했을 때 기생나비 한 말이나 지금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한 것이나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저 발 닦는 규례를 행하도록 되어진 돌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워라 라는 말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기생나비 그 붉은 줄을 그에게 매달았다라는 이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그 돌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 하면 잔치자리에 들어온 손님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담아진 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 하신 것처럼 그리고 27절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그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먼지가 덮여진 발을 씻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생나비 줄을 드리웠지만 붉은 줄을 드리웠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피에 씻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에 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 돌항아리를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 물을 이제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그것에 담는 것처럼 기생나비은 붉은 줄을 드리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때를 온 가족들을 모으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때를 기다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기다리는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가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라 한 그들의 그 기다림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바로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는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나서 제가 뭔가 아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뭔가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서 막 길에 가서 노상 전도도 하고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애썼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지난 후에 보면 만약에 그때 뭐가 됐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 교만에 충천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와 회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의 바닥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너는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써라.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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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니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저 폐부 깊숙이까지 있었던 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더라.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씩 디렉션을 주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한 가지 디렉션에 순종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내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고난으로 인도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내 심령이 하나하나 정결함을 입는 만큼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아구까지 돌 여섯 개의 항아리가 다 차고 난 후에야 물을 떠서 혼인잔치에 갖다 주라. 혼인잔치에 연회장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그 옛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 포도주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나합이 내린 줄, 창문에 내린 줄을 말씀대로 그렇게 매단 거를 생각할 때,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어떤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내려놓고 죽고 십자가 안에서 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포도주를 맛본 자가 되어지는 기쁨 안에 있고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자로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될 걸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는 망해 싸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다시 쓰러 갑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은 정죄합니다. 나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뭔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한 영혼도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를 불러서 보낸 거예요. 그를 불러서 보냈지만 그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바다에 빠치우게 해서라도 결국은 그가 니느웨 성에 도달을 하게 합니다. 그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난 후에 니느웨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부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가는 길이 사흘 동안 걸어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사흘을 걸어가야만 큰 성이 놓인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산으로 도망을 간 정탐꾼이 이따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사흘 길을 가야만 되어지는 길을 이 요나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어가야만 이루어지는 모리아 산에 이르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흘 길을 산에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기다림, 라합은 붉은 줄을 드리운 집에 가족들을 모아서 기다렸고 정탐꾼은 산에서 사흘 길을 기다렸고
우리는 지금 사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 일은 어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족들을 불러 집 안으로 모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불러들어 모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맨다 라는 맨다라는 단어가 가샤라는 단어예요. 가샤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진 의미는 나의 정신세계가 사랑에 빠진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어졌구나 라고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퐁당 빠진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완전히 join together, 함께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단다라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퐁당 빠지니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그 집에 모아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붉은 줄을 맨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붉은 줄을 내 심령에 매달았다면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진 것이고 이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진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매임을 받았다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심령이 매임을 받았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의 복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매임을 받았으니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늘 그 사랑을 말하고 늘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은혜가 큰지 정말 심령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나의 이 달려가는 이 3일의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낄 만큼 절실하게 깨닫고 알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기생나압이 3일을 그 줄을 매달고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모여있을 때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길이라고 느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것만이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정탐꾼은 오직 이 산에서만이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한 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산에 머물러 있는 정탐꾼이나 붉은 줄을 내리운 집 안에 거하는 라합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은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도 않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지어서 다 무너지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일이오. 내가 오늘도 이 십자가가 가치 없이 여기는 자라면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두 정탐꾼이 산에 있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오직 피할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의지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 그런 사람이 기생 라비오 두 정탐꾼입니다. 잠언서 10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바위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사울을 그 산에 머물다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이것은 주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보고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미 2016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들은 사람들의 증언한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는 단어, 오십이라는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바로 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이 보고되어지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한 일은 뭐예요? 아,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일어났던 이적과 표적들을 예수님 앞에 신이 나서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야, 여리고 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손에 놓였구나. 저들이 떨고 있어. 우리는 진군만 하는데 막 기뻐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한 70명의 제자들과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질 자가 되어진 만큼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탐꾼과 여호수아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이것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너는 이거를 다 정복해라.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지금 초장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경험한 자들이 간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에게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안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약속받은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에 다만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낙심할 만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 또한 많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언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보면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말할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말씀한 기생 나합의 사건, 이 정탐꾼의 사건은 그런 일이 기록됐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저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단 하나 나의 산성이라는 것, 단 하나 나의 구원이라는 것, 단 하나 나의 요새라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가 피할 길이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넉넉히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이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다리는 자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십자가를 받고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하나하나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 같은 죄인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나의 산성이 되어지시고 요새가 되어지시니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 부음받아져서 우리 심령 속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주여 주님 우리 가족들을 불러 모으게 하소서. 이 십자가의 구원 안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